안녕하세요. 포화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응용자 떴는데, 문제가 좀 내용이 길어서 정확히 문제의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게임이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는 건지, 게임이 계속 진행되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만 잘 우리가 확률값만 잡아주면 풀 수 있는 문제, 몇 번이 진행되든 간에. 자, 문제의 구성은 다음 같아요. A, B, C 세 사람이 각각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비교해서, 한 개의 수가 다른 두 개의 수의 합보다 크면, 한 개의 수가 나온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 승리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게임이 끝난대. 첫 번째 시행에서 우승한 자가 없을 때는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치? 연장전. 또 두 번째 없으면 세 번, 연장전. 그쵸? 뭐 이론상으로는요, 무수히 이 게임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론상으로는, 그쵸? 물론 언젠가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A가 4점, 4가 나오고 B가 2, C가 1이 나오면요, 나머지 두 사람 더한 게 2하고 1 더해봤자 4보다 작으니까 게임이 끝난다고. A가 우승하는 거야. 우승하면 끝. 게임이 종료되고, A가 5, B가 2, C가 4의 눈이라면요, 게임은 계속돼. 왜요? 어떤 누구 작은, 주사위 눈이 작은 사람, 작거나 같은 사람 두 개를 더했을 때에, 제일 큰 사람이 그 합보다 더 크지 않으면요, 게임은 계속돼요. 그렇죠? 시행을 3번 이상해야 우승자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확률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왜?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좋아. 자, A, B, C 세 사람이 일단 주사위를 던집니다.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6가지. 6의 3승까지요? 따라서, 216. 216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확률값도요, 216분에 이제, 난 지금 게임이 끝날 확률 구해볼게요. 선생님, 게임이 끝나는 거.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같은 확률이야. 그쵸? 216분에, 그럼 게임이 끝나려면 어떤 상황이 여기에 216가지 중에 어떤 게 펼쳐져야 되냐, 이게 관심인 거지. 그치? 이것만 구하면 돼. 그래서, 쳐다봐줬어요. 이제. 분모는 됐고요. 분모는 216까지 됐지? 6의 3승까지 주사위 3개를 동시에 세팅이니까, 세팅. 야! 분자 갑니다, 분자. 이 분자는 이제, 분자는, 어떤 두 수의 합보다 나머지 한 수가 더 커야 돼. 일단 이런 걸 구할 때는요, 뽑고 돌려. ABC가 뭐가네. 숫자가 일단 구성이 돼야겠죠. 뽑아놓고 돌린다. 자, 게임이 끝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누군가가 6점이 나왔어. 6이 나왔어. 그러면 6이 나오면 끝날 게 많아지죠. 많을 때, 셀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1, 2, 막 2, 1, 2, 3, 막 3, 2 이러면 안 돼. 그건 돌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구성을 해야 돼. 어떤 최고 득점자가 6점이라고 했을 때요. 게임이 끝날 수 있으면 1점, 1점. 그렇죠?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또 1점, 2점 괜찮지? 1점, 3점. 1점, 4점까지 괜찮아. 6위로는 안 돼요. 그렇죠? 6위로는 안 돼.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면 게임은 엔딩 되는 거야. 그렇지? 6 끝났다. 누군가 6점으로 우승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배반사건 구성 뽑고. 다음에요. 5점으로 끝날 수도 있죠? 5점으로 끝나면 5점일 때 5, 1, 1, 그죠? 아, 6 더 있다, 쏘리. 6 더 있죠? 6, 1, 6, 6 하고요. 6, 2. 6, 2, 2요. 항상 크거나 같다니까. 만약 6, 2, 1 같은 거 세면 안 돼. 6, 2, 1은요, 얘랑 중복됩니다. 돌릴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6, 2, 2. 6, 2, 3. 그쵸? 6, 2, 3. 끝났죠? 6, 3, 3부터는 안 돼요, 이제. 그쵸? 맞죠? 3, 3은 6이니까 동점이니까 안 되잖아. 턱해야 되니까. 6, 누군가 6이 나왔을 때 게임이 끝나는 건요, 일단 구성되는, 뽑는, 구성되는 게 이렇게 6가지 배반 사건. 누군가가 5점을 획득했어요. 5점이 최고점일 때. 게임이 끝나려면은요, 5, 1, 1, 5, 1, 2. 그 다음에요, 5, 1, 3도 끝나겠네요. 그쵸? 5, 1은 끝났죠. 5, 1, 3은 안 돼. 5, 2, 2 괜찮네. 그쵸? 5, 2, 3 안 되고요. 5, 3이도 안 되고. 그쵸? 자, 누군가 5점이 나와서 게임이 끝나는 건요, 이 네 가지가 다예요. 그쵸? 누군가가 4점으로 최고점으로, 4점으로 우승하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4점으로 우승할 수 있겠네요. 정말 재수일 때 3점까지 가능하네. 지금 보니까. 그치? 4, 1, 1, 4, 1, 2, 4, 2, 2. 그쵸? 뭐 더 없네요. 그쵸? 4, 1 끝났고요. 4, 2. 4, 3은 안 되잖아. 그쵸? 4, 3은 안 되겠고. 그쵸? 당연히 안 돼요. 여기까, 아, 4, 2도 안 된다. 어이, 큰일 날 뻔했네. 4, 1, 2, 4, 2, 이거 동점이잖아, 이거. 그쵸? 미안. 4일 때는요, 4, 1, 1, 4, 1, 2. 이게 다네요. 그쵸? 예, 끝. 저, 3일 때는요, 3으로 이길 수 있어요. 3, 1, 1이요. 이러면 이길 수 있네. 그쵸? 요렇게 해서, 둘라 6, 8, 10, 12, 13가지가 있어요. 그쵸? 이게 뽑는 거야. 이게 뽑는 거야. 이제, 나열한다. 나열하는데, 요렇게 구성되는 거는 이제, 누구한테 나열하는 거야. 이게 ABC가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216가지 중에서. ABC. 나열합니다. 6일 돌려 3팩토리얼. 근데 1, 1은 자리 바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3팩, 2팩 몇 가지,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611이 611, 161, 116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라고 갑포순 뽑고 돌려야 뽑고 돌려 배반 사건 잘 뽑아놓고 게임이 끝나는 상태를 뽑아놓고요 돌려주면 되는 거지. 얘는 몇 가지 있는 겁니까? 얘는 611이요? 얘는요 삼필토리야 여섯 가지 있어요. 여섯 가지. 왜? 126은요 다 다르니까 돌릴 수 있잖아. 126, 162, 216, 261, 612, 612 이렇게 여섯 가지 있어요. 얘는 몇 가지 있어요? 여섯 가지. 빨리 가자. 얘요 여섯 가지. 얘는요 세 가지 있습니다. 6팩, 2팩 나눠줘야 돼. 6둘둘은 구분이 안 돼. 젠장 저 216가지 중에서 6둘둘, 26, 262, 216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갔어요? 여섯 가지가 아니라 얘는요 여섯 가지가 있겠죠. 다 다르니까. 얘는요 여전히 세 가지입니다. 그죠? 얘는요 여섯 가지. 다 다르면 여섯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요 세 가지. 얘는 여섯 가지. 얘는 세 가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이게 배반 사건이니까 쭉 더해주면은요, 예, 분자값 나오겠네. 가자. 더하기 시작. 이거 얼마? 6, 3, 18, 24. 요거 30이요, 30. 30에다가 36, 40, 36, 42, 40, 48, 54, 아, 60이요. 다 60까지예요. 이 분자에 빰빰 60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약분 시키면은요, 뭐로 약분돼 저거 6 되나요? 예, 6, 3, 18, 6, 6, 36. 18분의 5 나오네, 그렇죠? 28분의 5가 뭐야? 한 번 저 게임을 했을 때 게임이 끝날 확률, 끝날 확률, 끝날 확률. 그럼 이제 시작한다. 게임이 끝나면 이제 우승자 나타난 거니까. 자, 1회 시작하면 되지. 문제 뭘 요구했어요? 요구했던 게? 문제서요. 예. 네. 세 번 이상에서 우승자 나오, 세 번 이상에서 우승자 나오는 거야. 자, 1회, 1회, 1회 때. 1회 딱 시작했을 때. 우승자가 나올 확률은 18분의 5예요. 이해갔죠? 그러면은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18분의 13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1회 때 게임이 엔딩, 끝나는 거야. 그치? 게임이 끝났어, 이럴 때. 자, 이럴 때 게임이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3회 이상 가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 게임은 계속돼야 된다. 다음 게임이 진행되려면 게임이 끝나지 않아야 돼. 그치? 이해 갔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또 진행했을 때 2회 때 게임이 끝날 확률은 여전히 18분의 5입니다. 이해 갔어요? 끝나지 않을 확률은요, 18분의 5니까 13 되겠죠. 그쵸? 이러면 이제, 이건 뭐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한 거는요, 2회 때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치? 이거는요, 2회 때까지 게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3회 이상 이 게임이 진행되는, 이거 이상 진행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 한마디로, 이걸 계속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전체 확률 1에서 1회 때 게임이 끝날 확률하고, 2회 때 게임이 끝날 확률을요, 빼주면, 그러면요, 3회 이상 게임이 진행되는 게 나오겠죠. 그쵸? 이해 갔어요? 요 1회 때 우선 결정되는 게 얼마야? 18분의 5. 요놈하고, 에? 더하기. 요거는, 이거 곱해주면 18의 제곱. 분할 뭡니까? 5, 13, 고, 5, 13 곱하기 5. 요게 1회 때 게임이 끝날 확률. 이건요, 2회 때 게임이 끝날 확률. 이걸 더한 게 뭐야? 2회 때까지 게임이 끝날 확률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요, 3회 이상 게임이 진행돼서 우승자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이거 빼주면 정답. 이해갔어요? 요식을 세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뭘 구할 줄 알아야 일단 이번 시험 어렵지.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면은 한 번씩 했을 때 이렇게 게임이 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유치에 맞게끔 게임이 끝날 확률 이걸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게임이 한번 진행되면 이렇게 18분의 5만큼 게임이 끝날 확률을 갖고 있는 이 게임이야 이게. 근데 1회 때 시작했을 때 그러면 단반의 게임 끝날 수가 있죠. 우승자 결정 18분의 5만큼. 우승자 결정이 안 돼. 그런 게임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됐는데 2회 때 또 게임이 끝날 수 있잖아. 아니야 또 게임이 계속 아우 연장.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3회 이상 게임이 진행될 확률이니까 그러면요 전체 확률 1에서 1회 때 게임이 끝나거나 5와 또는요 2회 때 게임이 끝날 확률 이거를 더해서 더해서 빼주면 정답 나오겠다. 됐습니까? 산수하러 가자. 얘는요 정리해주면 산수가 좀 거지 같네요. 그렇죠? 18에 제곱한 다음에 5 곱하기 18 하자. 그러면 얘는요 1 마이너스 18의 제곱분에 90 더하기 65요 155 나와. 155 18의 제곱이 324. 324분의 324 324분의 324 빼기 1호요. 324에서 155 빼주면 169 나와. 169 그쵸? 324는 18의 제곱이죠. 169는요 13의 제곱수예요. 우리 시간 정답 빰빰. 예. 18분의 13의 완전 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답은 몇 번? 예, 답은 P분의 Q의 제곱. 아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네요. 답은요 답은 여기 뭐 이렇게 했지. 답은 나왔어. P, Q 제곱인데 P값, Q값 더하래. P가 18, Q가 13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예,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문제 좀 어려웠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리뷰. 야, 정리해줄게. 자 일단 주사위 3개를 던져요. 6가지 세팅. 전체 경우의 수는 쉽게 구했죠. 216가지.
그 다음에 이 게임이 한 번 생길 때 끝날 확률을 구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니까 독립시행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렇죠? 어? 계속 그 확률값 일정에 반복되고 있는 시합이니까 게임이 언제 끝나는데 어떤 누구 하나가 나머지들 점수들 둘 더하거나 더 많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어떻게 구성을요? 뽑고 돌려. 자, 6점으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의 수요. 그런 서로 다른 걸 뽑았죠. 점수합차 뽑아놓고. 이때 주의할 거는 612, 621 맞게 세면 안 된다. 그건 나중에 돌려주면 되니까. 나중에 뽑고 돌릴 거예요. 다 돌릴 거야. 그쵸?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배반 사건을 뽑기만 하세요. 뽑을 때 이렇게 항상 이런 걸 맞춰가지고. 크거나 갖다 맞춰가. 이렇게 뽑으시라고. 그러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더한 거보다, 이 두 개를 더한 거보다 왼쪽 게 최고점이 되도록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치? 뽑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ABC 돌려주면 되겠죠? 이때 갑옷은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네. 이제 노란색으로 해가지고서 뽑고 돌려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다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216가지 중에서요. 해당하는 게임이 끝나는 경우에서 60가지가 딱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 한 번씩 해서 게임이 끝날 확률을 계산했더니 18분의 5에 떨어졌어. 그렇죠? 얘가 1, 6분의 60이었고 약분시켰더니 이거잖아요.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1회 시행 때 게임이 끝날 수 있어요. 끝나지 않는 확률은 이거지. 당연히 이거예요. 사건. 이야, 이 끝나지 않으면 게임은 계속되어야 된다. 한 게임 더 있는데 끝날 수 있고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끝나면 또 계속 진행되겠죠. 문제에서 3회 이상 진행될 확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회 때 끝난 확률과 2회 때 끝난 확률을 더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은요 빰빰 정답 나온다.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